고야의 1808년 5월 3일 아트 칼럼니스트 이종태 고야가 그린 이 유명한 작품은 근대 전쟁의 잔인성, 직인간섬을 상실한 파괴자와 너무나 인간적인 희생자 사이의 충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작품이다. 전쟁의 야만성과 잔악성을 드러내는 작품 중 많은 예술가의 작품 활동에 영감을 주었으며 미술사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교과서에도 빠짐없이 소개되는 작품이 바로 스페인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대표작 중 하나인 1808년 5월 3일이다. 1808년 5월 3일은 프랑스군이 스페인에서 자행한 민간인 저항군을 처형하는 사건을 그린 작품이다. 1808년 마드리드를 점령한 나폴레옹이 강제로 자신의 형인 조세프를 스페인의 왕위에 앉힌다. 이에 분노한 마드리드의 시민들이 1808년 5월 2일 프랑스에 항거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점령군이 5월 3일 밤에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고야는 사건 6년 뒤인 1814년에 스페인 국민이 겪은 고통과 상처를 기억하고 전제군주에 대항한 그들의 모습을 기리기 위해 1808년 5월 3일을 완성했다. 1808년 5월 3일의 왼쪽부터 보면 이미 처형되어 비참하게 쓰러진 사람들의 몸과 바닥에 흘러내리는 피를 진홍색으로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옆으로 수도승이 기도하듯 양손을 모으고 있고 처형을 기다리는 분노로 양 주먹을 쥔 채 눈을 부릅뜬 남자와 그 뒤의 남자는 처형자들을 노려보고 있다. 작품의 중심인물인 가운데 흰옷을 입은 남자는 무릎을 꿇고 저항하듯 팔을 높이 들고 있다. 그의 옷에 빛이 밝게 흐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주변의 어둠과 대비되어 그를 부각하며 이런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연상시킨다. 그 옆으로는 끔찍한 광경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체념하고 고개 숙인 인물들이 있으며 그 뒤로 총살 집행 장소로 내몰려 떠는 사람들이 중앙의 등불을 통해 극적이고 처절하게 묘사되고 있다. 우측에는 얼굴을 볼 수 없는 프랑스 군인들이 일렬로 정렬의 총을 겨누고 있는데 고야는 병사들을 일괄 집단으로 그려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시민자치군까지 동원된 시위대 검거가 시작되었고 그날 오후와 밤을 지나 다음날까지 프라도와 부엔 레티로 공원 그리고 프랑스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미라 장군의 지휘본부가 있던 프린시페 피오 언덕 근처에서 처형이 이어졌다. 모두 100여 명에 이르는 스페인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처형장까지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후안 수아레스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무릎을 꿇은 채 처형을 기다리고 있던 나는 간신히 결박을 풀고 언덕 아래의 좁은 개울로 몸을 던졌다. 상처투성이에 몸을 일으켰을 때 군인들이 총을 쏘아댔고 그중 몇 명은 탈출구를 막으며 쫓아오기까지 했다. 나는 재빨리 담을 넘어 산 안토니오 드 라 플로리다 교회로 피신했다. 산 안토니오 교회는 카를로스 4세가 1790년 언덕 반대편에 세운 교회다. 고야는 교회 건물에 파투아의 성 안토니의 일생을 담은 벽화를 그렸으며 현재 화가의 시신도 이곳에 안장되어 있다. 1808년 5월 3일은 가운데의 인물을 중심으로 감정이 잘 드러나는 희생자들을 좌측에 감정 없이 뒷모습만 보이는 가해자들을 우측에 배치하여 작품 전체를 양분시키고 있다. 고야의 이러한 구성은 새로운 도상학적 전통이 되었고 우리에게 친숙한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에도 차용된다. 고야는 밝은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며 냉혹할 정도로 정확하게 가해자와 희생자를 묘사하고 있다. 곧 기계적인 살육자와 전쟁에 희생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뿐이다. 고야는 시민의 저항을 영웅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속의 인간을, 그 나약함을, 그 비인간화를 여실히 고발한다. 그 그림들은 전쟁의 승리를 이룬 왕이나 장군을 예찬하거나 전쟁에서 인간을 과장되게 그리는 전통적인 전쟁화와 달리 전쟁을 참화 그 자체로 그린 것이었다.